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들이 참 많을 텐데요. 네.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해 사는 게 참 보람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나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게 참 보람 있다. 각자 의미 부여가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직업 수는요 무려 11,655개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이 가운데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몇 분이나 될까? 한 10% 될까 의문이 드는데요. 예,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텐데 오늘 이분은요. 네. 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심지어 재미있고 네. 너무 즐겁습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영감으로 번역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번역 전문가신데요. 그 주인공 지금 만나보시죠.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습니다. 여기, 낯선 언어와 싸워가며 믿음과 영성, 저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말로 옮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문장을 통해 독자의 마음을 움직일지 모르기에 한 문장, 한 단어 번역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번역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을 섬기는 기독교 전문 번역가 홍종락 집사를 만나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홍 작가님. 아, 번역가 홍종락 집사님. 그렇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본인 소개를 직접 해주세요. 저는 기독교 출판계에서 번역을 해서 번역만 해서 먹고 사는 홍종락이라고 합니다. 아니 보통 이제 번역가 그러면 이렇게 네. 도서관에서 영어 사전 놓고서 네. 막 씨름하고 그러니까 이 단어 막 연결하고 뭐 그러실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네. 굉장히 사실은 여러 직업 가운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네. 번역가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일반 대중들이 그냥 뭐 영어 원서를 번역하고 뭐 책을 번역하고 이런 거 정도 아는데 네.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조금 더 우리가 이해될 수 있도록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번역 일은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하고 가까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이 번역이라고 그렇죠. 할 때 네. 그렇죠. 외국어일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일상에서 늘 이루어지는 일이죠. 예를 들면 네. 저희가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는 갑자기 화장실 갈 때도 응아, 쉬 하고 평소에 안 쓰는 다른 말을 쓰죠. 그렇죠. 아, 네. 아이에게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를 낮춰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을 우리는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일상 속에서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늘 가까이 있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접하는 성경도 사실은 번역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네.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일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의 일상 언어로 번역하는 일을 그렇죠. 하고 있는 일이고 네. 그렇죠? 네. 탤런트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언어로 들어와 있는 그 이 문자로 되어 있는 글을 감정으로 잘 표현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사실은 번역이죠. 네. 저는 집은 일을 다 집에서 하고요. 아. 집에서 하는데 이제 제가 번역을 한번 하고 네. 그거를 이제 뽑아서 제가 이제 한번 교정을 보죠. 그리고 네. 저희 집사람하고 함께 일을 합니다. 네. 집사람에게 넘깁니다. 네. 집사람이 보고 이제 체크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좀 더 부드럽고 잘 이해되는 말로 고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은 표시해서 넘깁니다. 이거 말하자면 리콜하는 거죠. 그 감수를 네. 아내가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이름은 제 이름이 나가지만 사실은 저는 네. 초역이다. 예. 아니 사실 번역가에 의해서 책이 내용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영어도 잘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네. 그 글을 또 잘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문장 표현력이 좀 있어야 그렇죠. 되겠죠. 네. 사실은 이제 번역은 그 이해, 그러니까 본문을 이해한 다음부터는 완전히 글쓰기죠. 사실 한글 글쓰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번역을 잘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뒤집어서 번역을 하다 보면은 글쓰기가 늘어요. 아. 그러니까 글을 번역을 할 만한 글은 사실은 보통은 괜찮은 글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적절한 사례를 드는 거, 논리를 전개하는 거, 그리고
표현을 하는 법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글 쓰는 데 가장 좋은 거 뭐 필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필사와 네. 비슷한 효과가 나고 하지만 더 나아가서 저는 그 글이 무슨 말일까 고민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글쓰기 아주 조금 둘레입니다. 그래요. 네. 번역을 10년 넘게 하니까 이제 글을 제가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글쓰기에 근육이 늘었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마치 훈련하면 근력이 느는 것처럼. 그쵸, 네. 그러면 홍종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 우리나라에 지금 출판된 번역책이 몇 권이나 됩니까? 자랑은 아니고요. 네. 자랑하셔도 자랑하셔도 돼요. 제가 이번에 며칠 전에 나온 책을 더해서 109권. 109권. 예. 몇 년 동안 쓰신 거예요? 14년? 14년. 예. 이야. 놀라운 거는요. 그 책이 모두 기독교 서적이라는 거예요. 다? 예. 한 권 빼고. 109권 중에 그런 108권이 예. 기독교 서적이고 네. 한 권이 아니군요. 예. 아니, 기독교 서적만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네.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예. 그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고 이제 기독교 서적을 열심히 네. 찾아 뒤져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저 나중에도 좀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처음 입문을 기독교 출판사로 했어요. 처음부터. 예, 처음에 제가 이제 사실은 거기서 그 C.S. 루이스의 책이 출판되는 그 시점에 네. 제가 이제 그쪽에 관심을 갖고 연락을 했더니 와라 한번 보자 이렇게 제가 찾아가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책을 하다 받게 됐어요. 네, 하게 됐고 네,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재밌길래 다른 어디 뭐 기독교 출판만이 아니라 어디든 번역을 하고 싶다 생각하고 제가 연락을 딱 했는데 네. 생명의 말씀사에서만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예 거기서 이제 시험을 보고 네. 이제 홍성서와 말씀사에서 번갈아 가면서 번역을 맡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몇 년 하니까 다른 기독교 출판사도 연락이 오고 소문이 났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출판사로는 더 갈 손이 이제 안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일만 해도 넘친다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많은 책 중에 한 권은 기독교 서적이 아닌데 어떤 책이에요? 그 책은 뭐였습니까? 이제 그 저는 이제 기독교 출판 초기에는 네. 지금보다 훨씬 이제 번역 그 묘도 낮고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 다른 일반 출판사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조금 나을까 하고. 현실적인 네. 거니까. 그렇죠. 예. 네, 네. 욕심이 생기셨군요. 큰 욕심은 아니죠. 네. 근데 이제 가봤더니 이제 뭐 전혀 뭐 그렇지 않고 네. 오히려 제가 번역한 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마음대로 고치고 막 좀 기대했던 거에 대해서 저 이런 말을 완전히 확실히 깨줘서 네. 다시는 이제 기뻐리지 않게 하는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흑역사네, 흑역사. 오히려 그 한 권 때문에 내가 이 기독교 서적을 평생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갖게 해준 책이네. 그리고. 아주 초기이거든요. 네. 네. 보통 이제 일반 서적하고 기독교 서적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번역을 하셔도 네. 특히 이제 기독교 서적 같은 경우는 소위 영감, 영적인 네. 이야기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반 서적보다는 본인 나름대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또 영적인 그런 것들을 감동을 더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방법들이 있는지 번역을 하시면서 일반적인 글쓰기와 독서와 크게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거기서 다루는 주제와 논리 이런 것들이 신자가 아니면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문제의식과 해결책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책도 읽고 그리고 목사님처럼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평소에 말하자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를 제가 체화된 것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네. 이제 기도해야죠. 이제 아.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다가 그것이 이제 비결이라면 비결. 예. 그 아까는 뭐 농담 삼아 아유 내가 뭐 이거 번역해서 먹고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사람이 꼭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고 네. 내가 꼭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 기독교 서적을 많이 번역하면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나에게 오는 아주 하나님의 은혜 또는 유익함 이런 게 있다면 본인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번역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보고 싶은 책을 네. 돈 받아가면서. 네. 어, 야, 그거 말 된다. 어, 정말. 내가 그 보고 생각이... 싶은 책을 네. 마음 놓고. 마음 놓고. 네. 보고 싶을 때. 그것도 있을 것 같아. 제일 먼저 보잖아요. 그렇죠. 번역하기 전에. 저자의 어. 국내 그 1호 독자가 되는 거잖아요. 통상 그런 일이 그쵸. 많죠. 네. 첫 번째 어, 어. 읽을 수 있는. 어. 네. 어떤 경우는 그 미국에서 출간되기도 전에 같이 출간되기도 하거든요. 아, 동시에. 예. 네네. 그야말로 이제 제가 아, 제일 먼저 보는 그 정도로 제가. 예. 네. 그 그런 재미가 있고 네. 또 기독교에 있는 많은 얘기들은 사실은 오래된 네. 그러나 아주 새로운 늘 새로운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대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늘 답이 되는 하지만 늘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고 다른 표현으로 되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들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검증되고 계속 검증되는 네. 이야기니까 그것을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 목소리를 통해서 계속 아주 색깔이 다른 많은 분들 통해서 접하니까 네. 제가 많이 넓어지고 저의 한계를 계속 부딪히고 네. 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인정하지 않는 다른 교리들을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고 예.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이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게 되었는가 하는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다른 그렇죠. 시각으로 다른 얘기 있구나 그래서 아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큰 분이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게 있죠. 네, 정말 수많은 책들을 가장 먼저 읽으시게 되잖아요. 국내에서는 네. 정말 그런 특권을 가지고 계신데 그 많은 책들 중에 기억에 남는 책이 있으실 것 같아요. 소개할 만한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이 있을까요? 세 권 말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는 이제 그 매전 좀 그러니까 꿈꾸는 인생이라고. 그 브루드호프 공동체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기독교 공동체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네.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한 효율성과 성과를 추구할 때 어떻게 공동체가 망가질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그걸 다루는 이게 네. 실화예요. 네. 굉장히 저는 기억에 많이 남았고 그게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했고 네. 또 하나는 소설인데 유다 그러니까 배신의 입맞춤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한국계 미국 작가인 토스카리가 쓴 책인데요. 유다가 왜 배신했는가를 그러니까 그냥 나쁜 놈이라서 혹은 뭐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었던 사람이 그 기대가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유다를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그 속에서 저를 보게 돼요. 아마 많은 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런, 그런 소설이 가는 힘이 있잖아요. 기독교 소설의 가능성을 저는 봤고 네. 또 하나는 아주 최근에 나온 프레드릭 비크너라는 목사님이자 소설가예요. 이분이 쓴 소설집이 아니 설교집이죠. 어둠 속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소설가의 기법으로 설교를 한 거죠. 아. 보통 저희가 이제 설교를 들으면 본문을 딱 들으면 무슨 얘기가 나오겠다라고 결과를 좀 예상할 예,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뭐 조금 경력이 길어질수록 네. 예. 그런데 그거는 다음 단락이 예상이 안 돼요. 전혀요. 전혀. 네. 네. 그래서 이게 뭐야?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아 하는 한방 맞는 느낌. 네. 그리고 내가 늘 범상하게 지나갔던 경험, 고민, 슬픔, 아픔 뭐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선 자리가 내가 알고 있던 그런 곳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보시라고 권하고 흥미롭겠네요. 굉장히. 네.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네. 참, 저분들은 어떻게 저거를 할까? 뭐 이렇게 참 우리가 잘 못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요. 막 머리에서 쥐날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네. 번역을 하다 보면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이게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야 돼 우리의 정서에 안 맞는 말들이 있어요. 문장이 그리고 어떤 단어를 갖다 넣어도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그러니까 좀 곤란하고. 네. 아,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이 작가의 의도를 우리말로 잘 소개해 줄 수 있을까? 그런 딜레마의 상황. 그럴 땐 나름대로의 노하우라든지 경험 같은 게 있으십니까? 네. 이제
머리가 제가 원래 이렇게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아. 스트레스성 탈모.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아니다. 어. 네. 머리를 막 쥐어 짭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그랬어요. 네. 막 머리를 치고 막 네. 머리를 이렇게 하고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문장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으셨습니까? 그걸 저희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예. 저희도 한번 공감을 같이 좀 해볼 수 있을까? 어려운 건 아닌데 하여튼 네. 이게 너무 제가 긴 문장을 할 수는 없으니까 짧은 네. 예를 하나 들어서 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그 메시지 성경 번역에서 네. 조금 참석했었는데 네. 거기에 보면 그 아가서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His kisses are words. His words kisses. 뭐 쉬운 말이죠. 네. 그의 말은 키스다. 키스는 말이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이게 말하면 뭐야? 이게 네. 네. 그렇게 직역하면 네. 네. 그러면 이제 맹장 갖고 돌려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제가 고민 끝에 나온 게 뭔가면은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도 이 출판사와는 약간 조정을 거쳐서 좀 달라집니다. 네. 제가 했던 생각은 임의 키스는 키스로 하는 말이고 임의 말은 말로 하는 키스다 이런 말이에요. 오. 그때 또 어려워졌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게 이 문제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해했던 거는 이미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이미 키스를 할 때는 그 키스는 그냥 육체적인 접촉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네. 그 이미 하는 말은 그냥 메시지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 마치 키스처럼 다 다가오는 애정의 표현이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의미를 전하고 싶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또 우리 번역가님은 또 우리 갑자기 막 정말 모를 때 직접 그 저자한테 전화 또 하신다면서요? 메일을 보냅니다. 예. 아 그래요? 아, 메일 보내요? 예,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은 제가 대책이 없고 네. 네. 돌아가신 분이 예를 들면 이제 소설에서 우리는 이제 시스터, 그러니까 영화에서 시스터와 브라더는 언니, 오빠, 동생, 뭐 남동생, 여동생 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번역한 책에서 소설이었는데 브라더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여왕이 왕비가 있고 왕비의 브라더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저자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네. 오빠냐 남동생이냐 했더니 자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아, 그냥 상징적으로 썼군요. 아니요. 그러면... 자기들은 그래 그걸 놔둘 필요가 없는 거죠. 아. 브라더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네가 정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빠다 하고 정해줘요. 본인의 야, 생각이 들어가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군요. 그러니까요. 그 대목이 그런 또 묘미가 있네요. 인생의 비화가 있었네. 혹시 번역했던 그 문장 중에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이 질문을 예상하고 제가 네. 찾아봤죠. 네. 제가 기억에 제가 그 보통은 제가 그런 책을 제가 계속 접하기 때문에 번역을 할 동안에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몰입했다가 집중해서 하지만 지나고 다음 글로 가면은 마치 제가 딴 여자를 만나는 것처럼 상대가 바뀌는 이해할 것처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되는데 옛날 여자를 찾아봤죠. 제가. 네. 봤더니 이제 C.S. 루이스가 이제 자기의 영적 스승인 조지 맥도날드 선집에서 이제 제목으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하기는 쉬우나 만족시켜드리기는 어렵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마음과 몸 뜻을 다해서 지켜야만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족시키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아주 작은 몸부림, 아주 작은 발걸음만 내디뎌도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쁘게 해드리기는 쉬워. 만족시킬 수도 없는 분. 아, 그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 갑자기 짠해졌어요, 완전히 마음이. 부모가 아이들을 네. 볼 때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만족은 주지 못하지만 조금의 노력만 가지고도 해도. 그게 와닿는 그런 의도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야 이거 번역이라는 거 이거 아무나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 더요 하나 더 하나 예예 예, 또 있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예.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자신의 영적 스승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그들이 나를 살렸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영국 시인 존 던의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 누구를 위하여 종불리나 그 책을 쓴, 시를 쓴 분이죠. 그분이 이제 여러 고생을 많이 한 분인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문을 딴 거 제가 번역한 부분이죠. 주여 제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를 두려워하게 하소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두려워하게 달라. 역설적인 말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다른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두려움에 떨면서 살잖아요.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두려움에서 사는데 존 던도 사실은 같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던 게 아닌가 하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 아우 야. 이게 정말 작은 문장인데도 가슴에 네. 확 새겨지네요, 정말. 아니 이렇게 매일 저도 이렇게 뭐 극적극적 글을 좀 쓰는데 네. 글 너무 잘 괜히 쓰시잖아요. 홍 작가님 앞에서 이제 이 글 쓰는 거에 대한 위축이 갑자기 생겨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오늘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위축이 돼가지고 더 이상 글을 못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아, 훌륭하시구나. 네. 아, 그냥 우리는 뭐 아마 재주가 있거나 또는 뭐 영어를 잘해서 이게 번역이 쉽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런 고민과 네. 나름대로 자기의 기독교적인 가치관 이런 걸 가지고 애쓰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다시 한번 그 책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메시지가 올 것 같다는 것 생각이 같아요. 들어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거예요. 도대체 홍종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쵸. 과거가 궁금하다.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통 이제 그 어릴 적의 문학 소년, 어릴 적에 많은 사람들이 갖는 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번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글 잘 쓰고 책 많이 읽고 그리고 굉장히 사색을 많이 하는 그런 소년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꿈이 있었을까? 어릴 적 그 홍종락이라고 하는 사람의 꿈은 뭐였습니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릴 때 꿈은 만화가였습니다. 만화가요? 아, 비슷하네요. 아, 그래도 잘 그리시나 보다. 그 어릴 때 실력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잘 그리는 거였고 네. 그러다가 이제 슈바이처의 전기 자서전이죠. 네. 보고 그분이 그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자신을 바쳐서 가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 괜찮겠다. 그게 몇 살 때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충분할 때네. 네. 슈바이처의 전기를 읽고. 네. 경제적, 물리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과 신앙적,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이쪽 신앙적, 영적으로 돕는 것이 좀 더 장기적이고 혹은 인생을 오래 살지 못하는 그 중에 거기 계시는 분들에게 영원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뭘까 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많은 방법 중에 성경 번역 성교회라는 걸 제가 소개를 받고 네. 성경을 분들에게 전해주면 그것이 번역가가 그러니까 선교사가 나오더라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GBT 아닌가요? 그렇죠. GBT 맞습니다. 네.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GBT 원래 갈 생각을 하고 이제 언어학과에 가려고 마음 먹고 이제 공부를 해서 갔었죠. 서울대 언어학과를 나오셨더라고요. 글쎄요. 그런데 네. 처음에는 그 목적이었는데 왜 그 표현하기 좋은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틀리다 가잖아요. 네. 입학은 그런 의도를 갖고 들어가셨는데 아니 다른 데 또 이렇게 직업을 구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근데 그 원래 그게 제가 스스로 신앙적 확신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논리적인 결론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배운 그 신앙의 복음이 진짜라면 이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대학에 가서 제가 보니까 말하자면 고등학교도 어쨌든 그런 잠정적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렸는데 가서 보니까 제가 이제 신앙의 문제 그리고 특별히 그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책임이나 이런 문제를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신앙적 확신도. 막상 네, 들어가니까. 자신도 없고. 그래서 대학 초반에 제가 가장 문제 고민했던 거는 이제 그런 신앙적 확신의 문제. 하나님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내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이제 흔들렸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1년 넘게 이제 고민하고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서 결국 이제 확신을 얻게 됐긴 했는데 소명이 있는데 소명을 안 따라가는 것도 참 문제지만 네. 또 큰 문제는 소명이 없는데
따라가는 것도 참 문제가 되죠. 제게는 그런 소명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가 생각했던 느낌이었고, 군대 가서 제가 이제 군대의 사람들과 막 이제 있으면서 그런 이제 자괴감이랄까. 어떤 분들은 군대 가서 막 신앙적 확신이 강해지고 막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돌파하는 그런 경험들을 간증한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런 은혜를 누린 거 분명하고 감사하고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으나, 이제 그 선교사로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변화시키고 나아가는 그런 위에 있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회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까 고민하다가 헤비타트라고 사랑의 집짓기 운동, 사랑의 집짓기 운동, 거기서 일을 몇 년 하게 됐죠.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냥 직업적으로 구하신 겁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아프리카에 선교를 해야겠다라고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못하니까 조금 방향이 바뀐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 혹은 목회자로 가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아이템을 찾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 건데, 그때 마침 이제 저희 교회에 있던 선배가 그쪽 헤비타트 쪽 아는 분이 있어서, 그리고 마침 그때 이제 일자리가 그 말하자면 간사 자리가 나서 저한테 관심 있냐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두 달 정도 무급 인턴을 했죠. 그래서 말하자면 궁합을 본 거죠. 그러니까 저도 괜찮다 그러고 헤비타트 쪽에서 괜찮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한 3년, 4년 해수로는 4년. 거기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홍보하는 활동. 그러니까 언론 보도 자료도 쓰고, 그리고 이제 기금 모금을 위해서 기금 모금 자료도 하고. 기획하고. 예, 기획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소개도 하고. 또 필리핀 같은데 집 지을 갈 때는 따라가서 같이 집 짓기도 하고. 서울에서 집 지을 때도 같이 가서 이제 같이 일하고. 잡다한 일을 다 했죠. 하여튼 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저 같이 이제 소심하고 소극적인 사람이. 헤비타트에서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대응 관계도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그거를 추진해 나가서 생각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경험.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아서 사람들이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눈으로 직접 보는 그 경험이 저한테 굉장히 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다 그렇죠. 느껴지셨겠어요. 어떨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뒤에 보고 있으면 뒤에서 등줄에서 뭐가 올라가는 느낌. 그리고 이게 되겠나 싶었는데 돼요. 되고 그런 경험은 제가 혼자서 있었으면 하시면 하기 힘들었겠죠. 공동체 생활하시면서 또 배운 것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런 경험들이 또 본인이 살아가면서 또 많은 자신의 인생에 변화를 줬을 텐데 그렇게 하시다가 본인이 어쨌든 간에 어릴 때부터 만화책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글 쓰고 또 언어학과를 들어간 것도 이제 이유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제 C.S. 루이스 책 때문에 이제 번역기를 다시 손대게 되셨어요. 네. 이때도 무슨 스토리가 있습니까? 대학 졸업을 하고 잠시 이제 그 학원 강사를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낼 때 사실은 번역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고통의 문제라는 세수리스 책을 임의로 혼자서 번역을 해서 팩스로 두 쪽 분량을 보내줬었어요. 잡복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반응이 좋을 거라 믿고 너무 훌륭하시네요. 연결 시켜드릴게요. 이런 줄 알았죠. 그런데 부분에 다 보더니 책을 너무 어려운 걸 고르셨다고. 조금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고 이제 저는 접고 제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그 다음 이제 몇 달 후에 제가 헤비타트로 들어가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 번역에 한번 부딪혀 봤던 게 루이스 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헤비타트에서 나와서 잠깐 제가 이제 휴대폰을 팔았었는데. 휴대폰을 또 판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걸 해보셨군요. 조금씩. 근데 또 직접 또 그 전화를 또 하셨다고 들었어요. 출판사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휴대폰을 팔면서 이제 그 입도 잘 안 됐지만 막 그 돈을 벌려고 하는데 무슨 피가 끓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제 기웃거리게 돼. 책도 책 보고 막 마음이 남아 있으니까 출판사에 뭐가 없나 이런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다가 CS 리스트 그때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출판사에 그쪽 번역 하신 분 이종태 목사님인데 그분한 그분 연락처를 혹시 받을 수 있냐 이것저것 물어보고 좀 뭐 조언도 구하고 뭐 이러려고 했더니 출판사에서 그건 안 된다. 대신에 궁금한 게 있으면 자기들한테 와서 물어봐라. 회사를 직접 와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갔죠. 네. 가서 이제 지금 저기 보험과 상황 편집장으로 계신 옥명호 편집장님이 거기 그때 홍성삼 편집장님이었어요. 그때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책을 하나 받아보겠냐 해서 책에 그 한 10쪽 정도 되는 분량을 제가 샘플을 받아와서 번역을 하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테스트용이군요. 그러니까 네, 테스트를 해서 통과돼서 번역해서 나온 책이 그 제임스 패커의 성령을 아는 지식입니다. 아, 그게 이제 제가 첫 번째 번역한 책이에요. 네. 네. 그게 계기로 지금까지 이어지신 거예요? 네. 14년을. 네, 네, 네. 번역가로서 힘 삶이 좋기도 하지만 힘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 또 포기하고 싶을 때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또 유익하게 정말 보람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말씀하실 수 있다면 어떻게? 그러니까 힘들 때는 오역이 날 때죠. 오역이 날 때. 전 열심히 했는데 혹은 놓친 거. 그런데 이제 번역가로서 제가 가장 유익했던 건 사실은 결국 집에서 있으면서 네. 이제 특별히 은수가 제 아이가 한 2살, 3살 때부터 제가 번역을 시작했으니까 아이의 유년기를 온전히 함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장 과정을 다 볼 수 있었다는 거. 온전히. 예. 제가 아침에 번역은 보통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니까 애가 아침에 저를 깨웠거든요. 놀라고. 반대로. 네. 제가 부시채서 일어나서 이제 하루를 아이와 함께 노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었고 잘 애가 아이가 잘 때는 제가 책을 읽어줘서 재울 수 있었던 거. 뭐 그리고 그래서 열심히 놀았기 때문에. 가끔 한 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혹시라도 아이와 지금 헤어진다 해도 아이랑 더 놀아줄 걸, 아이랑 좀 함께 해주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는 없을 것 같다. 그런 네. 그것이 저한테는 이제 사실은 지금 애가 많이 컸지만 지금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걸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주 소소하지만 네. 가정에서 그 자녀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낼 수 있었고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그래서 거. 그거에 대한 후회함이 없다. 너무 소중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지금 따님인가요? 네. 이제 중학생이 됐겠네요.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그럼 그 따님이 그 아빠가 번역한 책을 많이 읽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반응이 어때요? 뭐 시큰둥하죠. 왜요? 또 그런 책이냐고 그런 거죠. 또 그런 책이냐고. 재미있는 책일 줄 알았는데. 예, 그러니까 애가 좋아하는 책은 판타지. 네. 소설 봐. 뭐 그런 거, 뭐 그런 거 만화, 네. 웹툰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이제 책이 나오면 애한테 이제 보고는 하죠. 이런 책이 나왔다. 보고하고 그리고 대신에 제가 의식은 하죠. 얘가 좀 더 크면 분명히 제가 지금 다루는 번역하는 책들에서 다른 주제들에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할 텐데 그때 아이가 제가 번역한 책을 보고 아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게 고개가 끄덕여지고 아빠가 번역했지만 아빠가 배달했지만 배달은 아프지 않네 하는 그런, 그런 반응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 독자 의식을 하고 번역을 하죠. 네. 네. 예, 오늘 새롭게 하셔서 이제 우리 번역가 홍종락 집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정말 많은 108권이나 되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독교 서적의 번역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그 대화를 나누게 해주시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하셨는데 정작 본인은 이렇게 많은 이제 기독교 서적을 번역하고 관여하시면서 독자들이 만나는 하나님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 그쵸. 내가 이 책을 번역하고 또 이렇게 책 속에서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는 제가 웬만큼 이제 설교를 이해할 수 있고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그냥 이해가 되니까 제가 다 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웬만큼 하나님의 본질을 파악했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제 번역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굉장히 크신 분이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혹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내가 귀가 막혀 있어서 그렇지 책을 쓰는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나름대로 경험하고 알게 된 그런 사연들 혹은 경험들, 지식들을 나누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
새롭게 말씀하시는 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은,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은 오래된 새로움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번역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게 이제 일로 그냥 그쳐서 마침 배달만 하다가 저는 맛도 못 보고 그렇게 되는 게 제일 두렵고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 밤에 그 나물이지 뭐 그렇게 그런 이제 그러니까 잔치상에 말하자면 그 이 잔치상에서 굶어 죽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고 늘 이제 좀 마음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갈 수 있으면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 넓으신 하나님,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제 번역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아, 많은 분들에게 도전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우리 홍종락 번역가님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계획하고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세요. 저희가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책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 좋은 작가들을 만났으면 좋겠고 그분들을 제가 잘 소화하고 잘 경험하고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기본적인 저의 마음이고요. 계속 사람이란 모르는 거지만 지금 생각은 계속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고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출판사도 좀 유익을 얻어서 좀 지금 번역 출판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같이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도 그렇지만 독자 여러분들에게도 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요새 제가 이제 C.S. 루이스를 가지고 이제 그 개혁 신앙이라고 하는 저 잡지에 이제 그 연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글을 쓰는 그 아이디어가 퐁퐁 저도 기쁘고 남들에게도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욕심쟁입니다.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네, 홍종락 번역가님 하여튼간 너무 좋은 책 많이 번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정말 좋은 책을 만나셔서 그 좋은 책을 살려주는 그런 번역가로 또 때로는 본인이 영감을 얻고 느낀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이 되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